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에 길을 읽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모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뭐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뭐잖아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뭐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뭐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의 길을 읽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모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모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모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모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도화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모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에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내가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안을 그린 것이든 밖을 그린 것이든 보아뱀 그림은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 맞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유용했다. 한눈에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밤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했을 테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모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